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준현입니다. 네. 네. 예. 진짜 이 8월 달 다 휴가도 갔다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화나서 서초동 길거리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정부 참 마음에 안 들죠? 네. 지금 제가 이제 초기 처음에 보통 발언을 하다가 이렇게 뒤에 발언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참 훌륭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데 저 문재인은, 저 더불어민주당은, 저 김명수는 우리 국민들을 밥으로, 개돼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미 꾸짖어야 되겠죠? 4.15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주권에 폭격을 하더니 최근에는 부동산 세금 폭탄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권을 뺏고 그 다음 국민의 재산권을 뺏고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의 신체의 자유를 뺏을 것입니다. 저 북한과 같은, 저 중국과 같은 인민,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실험을 하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나라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납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불의가 범행할 때 국민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들이 입법을 하는 걸 보면 불의를 입법을 하고 있죠? 불의가 법이 되는 거를, 그리고 명문으로 불의가 법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죠? 우리가 눈앞에서 그러한 불의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재검표는 사실상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8월 전, 7월 전, 6월 전에 이미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있다. 이 정도면 다 증명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너네들이 떳떳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조금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 남부지검에서 하나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티 시스템을 남부지검에, 대검에 고발을 해서 남부지검에 갔다가 거기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요. 어제 중앙지검으로 송치를 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추미애가 인사권을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대한민국 검찰을,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걸 보셨죠? 저 중앙지검장이 지금 누굽니까? 예, 이상윤! 저! 저놈이 있는 그곳에 고발을 했던 사건을 그쪽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발했던 수많은 사건 중에 중앙지검 사건은 고발인 조사도 안 했어요. 윤미향도 고발인 조사 안 한 거 아시죠? 이거는 저 검찰청과 저 대법원이 합해서 불의와 불법을 덮고 이 막나가는 정권, 불법한 정권, 이 불의한 정권을 계속 연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달리 먹었습니다. 저들이 수사를 안 하겠다면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수사를 해서 엎어버립시다, 여러분. 저는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우리의 태도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냥 공부 잘하는 우파.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돌아가는 역사를 보면 좌파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데모를 하는데 우리 우파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하다가
나이 들어서 데모를 배우는구나 라고 제가 농담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정의로운 생각에 우리의 상대방이 불의하고 불법한 무리들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생명, 국민의 주권, 국민의 재산권이 바로 눈앞에서 침략하고 있는데 그걸 당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당방위라는 게 있고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 저 법원과 검찰청과 언론과 청와대와 저 국회가 모두 합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밟고 재산권을 밟고 우리의 생명과 신체를 밟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순진한 태도로 대화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8월 15일 전후로 만약 저들이 계속해서 침묵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국민저항권의 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저들은 법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들은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검사다! 우리가 법관이다! 나 법관이다! 우리가 대통령이다! 우리가 대통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세금표를 신속히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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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진짜 아스팔트에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강의하면서 이런 거는 범죄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불의가 법이 될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 불의와 불법이 계속되는데 저 법원과 검찰이 침묵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순진한 태도로 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이제 더 이상 순진의 시민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햇불로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만약에 저들이 계속해서 침묵을 한다면 저 대법원에서 삽시다. 저 검찰청에서 삽시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룩했던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다 함께 보여주시죠, 여러분. 네. 아, 이렇게 환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집회가 계속되는 것보다 불의와 불법을 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단결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민경 의원님과 힘을 합해와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과 힘을 합해서 이 불의하고 불법한 이 상황을 없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